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간부가 식탁문을 나르고 뭐 생수를 나르면서 배려를 했다라는 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황제 복무 논란에 휩싸인 공군 사병 A씨. A씨는 상관인 부사관에게 개인 빨래와 음료 배달 신부름을 시키고 외출증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며 심지어 부모가 생활관 샤워실 공사를 지시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았는데요. 해당 내용은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신을 금천구 공군부대 소속 부사관이라고 밝힌 청원인에 의해 알려졌습니다. 부모 재력 덕에 특혜를 누렸다는 황제 복무 논란. 많은 이들의 입방아에 오르며 공분을 샀습니다. A 병사는 최영 나이스그룹 부회장의 아들로 최 부회장은 구설이 확산하자 지난 16일 모든 직책에서 사퇴했습니다. 황제란 수식어는 한 분야 최고 위치란 긍정적 의미로 쓰이지만 권위와 재력에 따른 부당한 특혜를 꼬집을 때도 곧잘 등장합니다. 골프 황제와 황제 골프가 순서만 바뀌어도 전혀 다른 뉘앙스가 되듯 말입니다. 특히 이 수식어는 각종 혐의를 받는 기업인들이 형집행에서 특권을 누릴 경우 어김없이 따라 붙습니다. 과거 탈세로 벌금 254억 원을 선고받은 허재우 전 대주그룹 회장은 2014년 벌금 납부 대신 일당 5억 원의 노역을 선택해 황제 노역이란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 2018년에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병보석 상태에서 음주 등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황제보석이란 문매를 맞았습니다. 1988년 탈주범 지강헌의 무전유죄 유전무죄란 절규가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한 것은 참 씁쓸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황제 소환,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의 황제 도피 등 각각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잊을만 하면 터지는 황제 논란은 일반적인 국민 정서와 간극이 클수록 파열음도 큽니다. 일례로 최저시급 몇천 원인 소시민에게 회장님의 죗값 일당마저 억대란 사실은 분노를 자아내기 충분합니다. 이처럼 불공정과 불평등이 불러오는 상대적 박탈감, 그에 따른 분노는 국민의 소리가 돼 사회 자정기능으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어떤 소수의 지배계층, 특히 정치 세력, 그리고 재벌 세력, 들이 이제 결합을 해서 이제 파워 엘리트들을 계속해서 재생산해 놓은 그런 사회거든요. 그들에 대한 불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제 집결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한국 사회의 굉장히 강한 특성이고 시민사회의 힘이거든요. 시민들은 이런 특혜 논란이 수면 위로 올라올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특혜도 있을 수 없지만은 국민으로서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시민으로서 분노할 수 있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식의 어떤 사회생활을 한다든지 그런 특혜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국민으로서는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네, 다 똑같은 시민이고 평등한 사회에서 사는데 돈이 돈과 권력이 만연한 사회인 것 같아요, 아직도. 부모 혹은 자신의 재력과 권력으로 불공정한 특혜를 누리는 황제들. 돈 많으면 가장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란 말은 언제쯤 사라질 수 있을까요?